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수율 경쟁, 수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0나노 이하를 대량 생산하여 고객 만족의 수율로 공급하는 업체는 삼성과 TSMC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 중국의 하웨이가 애플의 5G 통신, 최근 아이폰과 성능이 유사한 메이트 60프로 5G 통신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하웨이사는 자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사의 7나노 기린 9000S 시스템 칩의 사용이 확실해지면서 전 세계가 쇼킹한 뉴스로 받아들였고,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첨단 기술 제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온 소식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그 7나노급 반도체 기술의 급성장 이유에 대하여는 저희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한 SMIC 현재 공동대표인 양몽성 박사의 도전적인, 어쩌면 굴곡이 심한 인생 커리어, 그 부분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하웨이 5G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이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지만 대규모 상업화에 있어서는 중국 내부용으로 당분간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팹리스 회사인 뭐 엔비디아, 인텔, 뭐 AMD, 퀄컴 등에서 요구하는 3나노급의 반도체 생산은 삼성과 TSMC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SMIC 7나노 기린 9000S는 TSMC의 7나노급 수준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작은 공간에, 정해진 공간에 더 많은 게이트 회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핵심 관건인데, 과거에 뭐 40나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20나노, 10나노, 과연 10나노 이하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7나노, 8나노까지 성공을 하고 최근에는 10나노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노 사이즈가 작은다는 얘기는 회로의 그 선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직접 회로를 만들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작은 그 선폭을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많은 게이트를 만들어내느냐, 차세대 첨단 반도체 생산의 수율 전쟁이 한창입니다. 수율 전쟁의 승부는 원천 이론과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핵심 기술 인력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는 회로 설계의 최적화, 그리고 첨단 장비의 특성 분석과 적용, 또한 검사 및 패키지 공정에서의 오차 제거 등 그런 것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쭉 해왔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는 이 팹리스 컴퍼니 설계 회사에서 받은 그런 그 도면을 가지고, 도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요즘은 설계를 합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그 라인을 갖고 있는 게 TSMC고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거죠. 물론 시스템 반도체도 합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주가 아니고 이제 부가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스스로 설계를 해서 스스로 제작을 하고 스스로 품질 관리를 하는, 삼성의 생산 체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이고 TSMC의 생산 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인 거죠. 품질은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나 3나노냐 4나노냐 그다음에 같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게이트 어레이를 갖느냐, 이제 이런 게 결국은 경쟁이기 때문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술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건 절대 아니고 굉장히 비슷하고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TSMC를 앞서갈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중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GAA 방식, Gate All Around 방식이라고 해서, 과거에 FinFET에서 게이트가 3개를 만들어낸다면 GAA 방식은 같은 공간 또는 그것보다 더 작은 공간에 4개의 게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그렇지. 그것 또 하나의 그 삼성전자는 TSMC는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런 안보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큰 그런 지금 불안한 요소로 지금 작용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에 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따라서 반도체 값을 지불할 때 얼마나 많은 웨이퍼를 썼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반도체 값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율이 낮으면 수율이 낮더라도 반도체 값은 똑같이 지불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웨이퍼에 55%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면 나머지 실패한 것까지 다 팹리스 컴퍼니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산업적으로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죠. 물론 뭐 최근에 부분적으로 생산한 거 성공한 거에 대해서만 금액을 겠다라고 또 TSMC가 엔비디아에 제안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 산업의 일반적인 그런 관행은 얼마나 많은 웨이퍼를 썼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유리한 점도 있지만 TSMC가 또 잘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면 이제 후공정 쪽의 패킹 분야인데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 후공정의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동안 경험도 많이 쌓아 있는 게 이제 TSMC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반도체 형상이나 이런 그 모양이 일정하다 보니까 패키징 기술도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기술에 대한 그 다양한 경험이나 기술이 TSMC보다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온양 공장과 천안 공장에 이제 패키징 후공정 회사가 있는데 이 패키징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기술 인력 확보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패키징 학회가 20년 전에 설립해서 많은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이 패키징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기술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뭐 맨 마이크로메타와 같은 큰 스케일에서는 패키징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막 4나노, 3나노, 2나노로 들어가는 순간 스케일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작아지는 거를 패키징을 해서 바깥에서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패키징 기술인데 작아지니까 이 패키징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정밀하고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 반도체가 작아지면 마이크로 프로세싱에서 전류가 이제 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작아질수록 전기적인 저항에 찌고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잘 빼내야 되고 그 열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작아지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물질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회로 물질이라든가 회로를 감싸고 있는 또 물질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회로를 만들 때 이거를 뭐 다 증착이라든가 에칭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의 성능들이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 전도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열 팽창 개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열 팽창 개수가 다르면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열 팽창 개수를 맞추는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패키징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패키징 기술이 지금 TSMC가 앞서가기 때문에 TSMC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기술이 없어서 또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안 한 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경험이라든가 이제 그게 좀 부족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또는 뭐 사실은 패키징 학회 20년 전에 학계에서는 만들어져서 많은 그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그 해외에 있는 그런 첨단 기술들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 패키징 기술은 TSMC와 같은 기술 수준으로 저는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